자연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역사에 대해선 잘 모르는데요. 울산에는 한반도 자연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실록의 계절이라는 게 완연하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네. 기온이 높아지면서 온 세상이 이렇게 초록초록해지는 게 여름이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럴 때가 되면은 울산에서 꼭 생각나는 장소 하나 있어요. 어떤 장소인가요? 자연사 박물관 같은 곳인데 울산 사람들도 잘 몰라요. 아니 울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이라고 하면은 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떤 곳이 있나요? 무려 6,000년 이상 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사 박물관 같은 곳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곳에는 한 200여 종이 넘는 온갖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질학적으로나 기후학적으로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장소를 품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 가보려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을 한번 가봅시다. 네.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6월은 살랑살랑 부는 산바람을 맞으며 등산하기 좋은 때인데요.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자연 정취를 즐기기에도 최고입니다. 여기 산길을 올라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산인가요? 이 정족산은 굉장히 오래된 산이기도 하지만 이 영남에서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산이에요. 이 주변을 보면은 건너편에 통도사가 있잖아. 바로 이쪽에는 천성산 미타암이라는 또 절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 보면 이쪽에 이제 문수산의 문수사도 자리 잡고 있고 불교의 성지였어요. 그러니까 신라 때 원효대사가 여기에 원적산이라고 부르던 이 산을 원효의 기운이 쓰여 있으니까 원적산인 거죠. 그리고 다른 이름을 솟발산이라고 하는데 네. 이 정족산에는 대한민국 사찰사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절 운흥사가 또 있었던 곳이에요. 이 운흥사는 어떤 절이냐면 통도사에서 필요한 모든 서적들을 출판했던 곳이에요. 대한민국 사찰 출판 종합소다. 그 규모가 엄청났다. 1,000명 정도 되는 스님들이 여기서 판각을 하고 인쇄를 하고 종이를 만들었던 곳이다. 물길이 너무 좋고 또 당나무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당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원료거든. 그 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도 많으니까 물과 당나무가 있으면 종이를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운흥사지 근처에 가면 또 채수대야 모양의 돌을 깠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뭘 했느냐. 당나무 담가가지고 종이 만드는 데 사용했던 거죠. 울산과 양산에 걸쳐있는 정족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었는데요. 특히 울산의 뿌리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정족산 솟발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네. 한반도의 북방의 민족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나의 부족 국가를 건설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 바로 우시상국. 그렇죠. 우시상국. 잘하네. 아주 네. 똑똑합니다. 우시상국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청동솥이거든. 이 청동솥은 중국에서도 개했거든. 산둥 지방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됐는데 북방과 이쪽이 딱 연결되는 증거기도 해요. 바로 1970년대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이 웅촌과 정족산 이 일대를 뒤지면서 다 발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울산이 오래된 역사도시라는 게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배일해서 벗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특히 정족산, 이 솟발산 이곳은 꼭대기가 보면 전부 바위로 되어 있거든. 그 바위가 용바위라고 하거든요. 용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정족산 꼭대기에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듯이 이 세상 모두가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정족산 꼭대기의 용바위에는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배를 이렇게 도철 걸어가지고 정박을 할 수 있었다. 솟발이라는 것이 산정상에서 보면 산의 그 줄기가 세 가지로 뻗어나거든. 네. 그래서 솟발이다. 정족산 때문에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참 인상 깊은데요. 그런데 이곳의 진짜 가치는 산 중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와 보니까 무슨 총원이 펼쳐져 있네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이 산지습지, 고층 산지습지라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나 이 여러 가지로 볼 때 굉장히 귀한 곳이고 특이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무제친읍. 아주 옛날부터 이곳에 살던 이 온촌, 덕형 이런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이제 습지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보존 가치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밝혀질 정도의 어떤 발견. 그런 것은 아주 최근에 됐어요. 그래서 1999년에 환경부에서 이곳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습지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주 높은 산 쪽에 이런 습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이 무려 6,000년 이상 됐다는 거. 이늪 같은 경우에는 한 만 년 됐다는 거. 형성 시기가 다 다른 그런 늪이 여기에 이제 정족산 일대 한 10여 개가 분포되어 있다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연 생태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자연 생태계의 변화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조사해 보니까 만 년 전에 울산이 어떤 기후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곳은 자연사 박물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국의 독특한 자연 늪으로 현재도 그 구조와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200종이 넘는 희귀 동식물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습지는 어떻게 형성이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제1늪 같은 경우에 한 6,000년 정도 됐는데 이곳이 이제 화강암 덩어리, 돌덩어리였겠죠. 돌덩어리였던 것이 화강암 풍화된 현상 속에서 물이 막 들어가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돌덩어리가 침식장이 일어났고 근데 이 침식이 그냥 일정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 차별 침식이라는 게 또 일어났거든. 차별 침식이라는 건 지역별로 다 다르게 침식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지가 됐고 다른 데 보면은 뭐 하천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는 상류에서 물이 늘 공급이 되잖아. 산지에는 물 공급은 없거든. 네. 없으니까 오로지 비가 내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물을 공급받아서 이루어내는 습지.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곳이다. 그 희귀한 동식물들도 되게 많겠어요. 많죠. 특히 식물이 어떤 먹이사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끈끈이 주걱, 이삭기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끈끈이 주걱은 들어봤는데 이삭기계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삭기계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죠? 네. 이삭기계. 네. 이삭기계는 지하에서 물 밑에서 수생 곤충들을 잡아서 체액을 빨아들이는 끈끈이 주걱은 지상에서 곤충들의 체액을 빨아들이는 아래 위로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육지도 아니고 호수도 아닌 습지는 그 애매함 때문에 한때는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됐는데요. 하지만 50여 년 전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습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던데 왜 그렇게 습지가 중요한 건가요? 그게 이제 자연에 자꾸 인간의 영역이 침범을 하다 보니까 습지는 자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요. 근데 이 습지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 습지가 사라지는 것을 뉴스나 이런 것에서 안타깝게 보도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에서 습지는 인간의 몸을 치면 뭐냐면 신장, 콩팥이에요, 콩팥. 이 습지가 사라지거나 고장이 나버리면 나쁜 것을 정화를 못하니까 결국 지구는 부패한 상태로 점점 부풀어 올라서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습지가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습지는 굉장히 인공적인 것이 아닌 공기청정기, 물을 걸러주는 거. 뭐 이런 뭐 자연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깨끗하게 갈아주는 역할, 뭐 그름지 역할 이런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 그런데 습지는 왜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건가요? 지난 100년 동안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 지구가 인간의 손길이 엄청나게 자연을 많이 훼손했거든요. 그래서 1971년에 이란에 있는 람사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그곳에서 람사르 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보호하자 이거죠. 네. 습지를 보호하자. 협약을 만들면서 국제적으로도 습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도 람사르 습지 지정 구역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비교적 뒤에
그 람사르 협약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25개의 높이, 그러니까 습지가 람사르 협약에 보호되는 그런 습지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무제치 늪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일곱 번째로 그 람사르 협약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요즘 문제가 되는 기후 변화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럴 때 무제치 늪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와닿습니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될 만큼 무제치 늪이 정말 가치가 높은가 봐요. 우리가 쭉 오면서 보니까 가치가 좀 있어 보이죠. 지금은 이제 조금 보존이 아쉽게도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초창기에 발견 당시만 해도 여기 굉장히 지질학자들, 생물학자들, 식물학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죠. 산지에 10개 정도의 습지가 너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 이것도 드물고. 그중에 보존 가치가 있다 해갖고 4개의 높이 그렇게 해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런 식생대라든지 여기에 살고 있는 식물, 동물, 곤충들 이런 것들이 다 희귀종이니까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울산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방구대 안각화잖아. 네. 방구대 안각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보통 7천 년 전에 인류 이런 게 이야기하죠. 울산에 한 1만 년 전에 선사인들이 여기서 많이 살았다는 거 우리 울산 실록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기후 속에서 살았는가 알지 못하잖아. 그걸 무제치 늪이 발견해줬다니까. 그리고 또 얼만큼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것을 바로 이탄이라고, 이탄. 식물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탄. 이것을 탄소 측정 연대 조사도 하고 이탄 속에 있는 수많은 축적물들을 조사해보니까 데이터가 쫙 나온 거죠. 자연의 타임캡슐이지. 네. 1만 년 전부터 내려오던 기후 식생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타임캡슐이다. 생성 시기가 다른 10개의 늪은 한반도의 자연 환경 변천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1만 년 전의 울산 기후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한 1만 년 전에 이 울산에는 굉장히 온난화 정도가 아니고 아열대성 기후가 있었다는 거지. 정말요? 네. 비가 또 상당히 많이 왔다는 거지. 그 만 년 전에 그러다가 점점점 온난 기후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로 변해갔고 그 변하는 과정들이 다 나타났고 이탄 속에 꽃가루, 그때 당시에 어떤 꽃들이 막 피고 졌는가 그리고 어떤 나무들이 주로 여기에 식생했는가 가장 1등으로 분포했던 나무는 오리나무라는 거. 오리나무요? 네, 오리나무가 제일 많이 분포했고 그러니까 상록수림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했는데 그러다가 소나무나 참나무 이런 것들도 나타났고 50여 명이 넘는 꽃이 막 꽃가루들이 알맹이를 가지고 그 발견이 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이게 이제 상록수림의 한계선이 영남지방의 지금 한반도 영남지방의 아래쪽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 1만 년 전에서 몇천 년 지나면서 상록수림들이 다 한반도에 사라졌어요. 남해안 쪽에만 일부 남아있거든. 네. 근데 울산은 과거에 1만 년 전에 이런 상록수림이나 이런 기후대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 또 어디서 발견됐느냐면 여기서 조금 떨어졌지만 바닷가, 목도라는 곳. 그렇게 연결이 되죠. 방구대 안각화, 무제치 늪, 목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아가지고 문화를 일구고 나중에 나라까지 만들면서 국가를 건설했을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딱 타임캡슐로 나오는 거죠. 무제치 늪만 보더라도 울산이 얼마나 사람 살기 좋은 땅이었는지 증명이 되는데요. 그걸 유지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무제치 늪 쭉 살펴봤는데요. 울산 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기후 변화거든요. 해마다 기후가 엄청나게 변해요. 이상한 기후 변화가 익숙해지고 있는 이때 더욱 중요해지는 게 바로 우리 지구 환경의 보존이거든요. 이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습지다. 근데 이 습지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태양광 변에도 습지가 있고 바닷가에도 습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달리
이 고산습지, 산 속에 있는 무제친읍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습지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그렇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구 환경의 보존, 그리고 자라난 이세들에게 교육적 가치, 이런까지 담아가지고 잘 보존하고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달을 맞이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